2015년 드디어 데뷔를 앞둔 아이콘. 이미 윈과 믹스앤매치를 통해서 이들의 연습생 시절 모습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예전 뜻밖의 과거를 발견을 했어요. 2013년 상속자들에서 이민호의 아역을 연기한 정찬우, 꽃보다 남자에서도 이민호 아역, 맨땅의 헤딩에서는 윤호윤호 아역, 2006년 동방신기의 풍선 뮤직비디오에 곰돌이 꼬마도 정찬우였다는 사실. 와, 와, 정말 신기해요. 스포츠카 좋아해요? 스포츠카는 오토바이 좋아해요? 오! 와! 너무 당황했어. 아직! 놀라지? 일러요? 오! 6년 전 야무지게 랩을 하던 꼬마 인디오는 BI. 역시 6년 전 필 충만했던 꼬마 마잭은 유준혜였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데뷔 전부터 차곡차곡 쌓은 내공으로 실력 발휘를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아이콘처럼